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10가지 종목을 바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다음 오션브릿지, NC소프트, 노바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대형 포장, 모트렉스, 미스터글루, 아모레퍼시픽, ST팜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더 궁금하다 하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어서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보다가 관심이 생기네,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그걸 보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답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릴레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OLED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사실 LG가 전반적으로 이제 애플과 좀 엮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라인에서 현재 애플 카메라를 좀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에 따른 OLED 디스플레이도 이제 애플카에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력을 배경으로 이제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고객사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과의 협업도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LG와 삼성이 협업을 하면서 이 OLED 이외에 LCD에 대한 공급망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소수 부족 같은 어떤 사태 같은 부분들을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삼아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국가 간의 공급망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준비는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액은 이제 내년에도 올해랑 좀 유사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렇죠. 네, 조금 이렇게 충분히 성장성 자체는 계속해서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OLED TV 패널 생산량이 약 1,100만 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OLED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패널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LG의 종목이라고도 표현되는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충분히 뭐 내년까지 보았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의 처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이요? 네, 일단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화 정책이 네. 발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뭐 바로 영향력에 있는 음악병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재택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장 뭐 물론 이제 우상향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 섹터의 그런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아직 상당 부분 좀 상승 탄력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돌게 되고 수급적인 좀 이런 뒷받침이 되게 됐을 때 큰 주가에 또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코로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연말 연초에는 이런 포장이나 이런 배송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비 시즌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이제 금판지로 불리고 있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업종에 대한 상승력이 애초에 이제 연 4% 이상씩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하는 것 자체를 좀 일부 기업들이 나눠서 좀 가져간다라고 본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이벤트와 성장성 두 개 다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처음 종목으로 이 코로나 또 거리두기 그리고 연말에 또 소비 시즌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대형 포장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대형 포장 소개를 해주시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막 질문을 쏟아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랑 네. 대형 포장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일단은 매수는 이 종목 특성상 최근에는 이제 시초에 조금 갭을 띄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장 중에는 좀 눌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제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많이 튀긴다라고 좀 보시면 바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기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끌고 가시게 됐을 때 일단 3,600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윈 매물대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분출이 되면은 그 이전의 고점 라인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뭐 지금 워낙 코로나 확산세라든지 이런 게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 포장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해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 가격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주세요. 구습기님과 쪼매니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번에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요? 네, 오션브릿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전지 장비 또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반도체 부분의 주요 고객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를 현재 SK 하이닉스의 이제 D램과 이제 낸드 전구체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한 어떤 신규 캐파를 좀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 쪽은 합성 기술이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좀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사실 2018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 조치를 이제 제한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국산화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구체가 중요한 점이 이제 한 가지 물질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LED 쪽에서도 이제 분야까지 굉장히 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장비 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에 현재 신제품인 전해질 중앙 공급 장치를 또 첫 공급을 지금 성공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하이닉스 등 이제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로의 어떤 공급처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공급처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션 브릿지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모트렉스를 좀 선정했습니다. 모트렉스요? 네, 오늘 뭐 인포뱅크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은 이 종목이 좀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중에서 좀 이제 테마로만 보지 않고 좀 실적으로 보게 됐을 때 좀 그래도 좀 봐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애플카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인텔도 자회사 또 상장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내년 여름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레벨에 대한 이런 순위들을 좀 맞춰나가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3레벨 이상 특히나 이제 5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도로 구축부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로봇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 기술이라는 게 이제 상당 부분 좀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섹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에 대한 좀 많은 지원금들 뭐 1조 이상의 그런 지원금들도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자율주행을 좀 강력하게 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FUV 쪽에 대한 분야 고성장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트렉스까지 함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NC소프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자로 또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7745번님께서 NC소프트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많이 떨어져서 지금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올해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에 본다면 충분히 저는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연도 실적보다는 지금부터 내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담아둬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NC소프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악재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힘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리딘지 W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건재하다 리니지 시리즈는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할 수는 있어도 실적 부진까지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 W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온전히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리니지 W가 또 제2의 그런 이제 북미, 유럽 출시까지도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니지 W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기존 MMORPG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좀 지루해지는 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지금 보완을 하면서 굉장히 신규 업데이트를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어떤 소진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내년에 이제 다수의 신작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2022년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70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뭐 올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 내년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봤을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에 개장을 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할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0.04% 출발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가 낙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 0.57% 하락세가 나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일본도 2% 가까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뭐 탄력이 지금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쪽의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확인하고 시장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미스터 블루인데 네. 미스터 블루도 또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3580번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미스터 블루를 12,000원대에 비중이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려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번에 눌림이 좀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8,100원 라인대에서 계속 좀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해당 라인에서 눌리게 됐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21선 자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평선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 번 정도 더 다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물량을 좀 확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횡보한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 이렇게 거리랑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게 되는 그 타이밍에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웹툰 IP가 굉장히 좀 많은 이제 회사고 또 무협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뭐 로맨스 쪽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NFT 게임으로도 이제 활발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롱투코리아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투코리아는 또 위메이드 맥스 쪽에 또 NFT 게임을 또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게 개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IP를 가지고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OTT라든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는 이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오히려 눌렸을 때 좀 매수를
이슈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580번님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슬희 전문가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노바렉스고요. 네. 네, 굉장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바렉스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OEM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품 쪽이 이제 지난해 굉장히 그 초호황기였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성장세가 조금은 꺾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성장성은 유지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현재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진 건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하향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타 제약바이오주들이라든지 화장품, 타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성장 계속해서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위탁 생산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노바렉스 역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었던 공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떤 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최대 4,000억대까지 매출 반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내년 주가 수익을 좀 계산을 해보자면 11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렉스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아모레퍼시픽이죠. 네. 아모레퍼시픽도 유튜브에서 정정숙 님이 아모레퍼시픽 오늘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해당 라인에서는 이제 분할로 이제 매수 밴드를 잡으셔가지고 그냥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평선들이 수렴 후 이제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좀 걸릴 수 있지만 일단은 자리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그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1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고 럭셔리 브랜드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쪽을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주요 매출처들에서도 이런 순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뭐 이니스프리 같은 이런 매장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로드샵 자체를 좀 축소를 하면서 이 부정적인 부분을 좀 줄여주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화수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거의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신흥국이라든지 뭐 미국 그리고 이제 기타 나라들의 좀 이런 매출처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부터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 물론 이 종목 자체를 좀 운영 기간 자체를 좀 잡아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좀 이런 대형주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쨌든 대형주이고 상황이 뭐 그렇게까지 계속 빨리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그리고 FPCB 그리고 OLED에 쓰이는 뭐 소재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최근 고성장을 이끄는 부분은 바로 OLED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OLED 품목의 매출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산업 자체가 이제 구조적 성장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재 뭐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도 OLED가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TV에도 이제 OLED 침투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계에서도 현재 삼성전자가 OLED에 이제TV 시장 진출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OLED TV 판매량이 지난해 이제 한
365만 대 수준에서 지금 2배가량 늘었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약 80%가량 지금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올해만 벌써 650만 대 규모를 또 이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시장 진출만으로도 이 OLED 대세화에 굉장히 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OLED 사업의 구조적 성장 추이를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이눅스 첨단 소재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12월 7일 화요일에 거래 대금 하루 만에 2,100만 원 정도 이제 터져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봐도 현재 OLED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좀 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예상 순이익 올해가 이제 73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PER이 한 11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810억 정도 돼요. 근데 PER은 더 낮아집니다. 10배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은 8배 정도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PER은 오히려 계속해서 좀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네. 네,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으로 이눅스 첨단 소재 OLED 관련 종목을 주셨고요. 하차원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ST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바이오 쪽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이냐. 이제 공장을 이제 짓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보통은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감가상각에다가 이런 비용들을 과연 얼마나 좀 채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 수주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금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올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앞으로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주요 이런 회복들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바이오 쪽이 CMO 쪽에 특히나 이제 치중이 많이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런 신약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CMO 쪽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렉비오라든지 이런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 때 이에 따른 또 수주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팜까지 10가지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은요? 일단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드린 이눅스 첨단 소재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OLED 쪽에 지금 관심이 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를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코로나19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포장, 변동성은 좀 크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 포장과 이눅스 첨단 소재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